바누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 미션이긴 하지만 이제 시작이 지금 끝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주로서 이제 다시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좀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게 이번 전시의 목표였고, 그래 하나가 갖춘 기술력을 가지고 과연 우주에 나가서 뭘 하려고 하는지, 왜 하나그룹이 우주에 그렇게 진지한지를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였기 때문에 전시에서도 우주에 가장 큰 비중을 뒀고, 저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세상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임현상 차장이라고 합니다. 우주사업부 쪽 일을 맡고 있고요. 우주를 무대로 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게 저희 팀의 역할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들이 우주에 가고 싶게 만들고 우주에 가는 길을 싸고 안전하고 쉽게 만드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아덱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항공방산 전시회 중에는 가장 큰 규모의 이제 대표적인 전시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대표 방산 기업이기 때문에 아덱스에는 항상 메인 기업으로서 참여를 해왔고, 제가 하나에 입사한 이후로 아덱스는 그동안 개근을 했는데 올해만큼 뜨거웠던 아덱스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하나에서 하고 있는 군제위성 프로젝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의 인공위성 부스는 들리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누리호에서 그 액체 로켓 시스템을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에 방문했습니다. 지구에도 당장 당면한 문제들이 많은데 왜 굳이 지금 우주여야 하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우주 사업이라고 하면 달나라에 간다 이것만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우주 경제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의미는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솔루션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 같은 경우도 위성 기술 없이는 무용지물이고, 일기예보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미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매개체가 생기면서 세상 모든 것들이 다채롭게 연결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죠. 우주 기술이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비행기 연결이 돼서 기내 인터넷이 자유로워진 세상, 배 연결돼서 스마트 선박이 가능해진 세상,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주는 우리들이 지금 당장 아쉬워하고 불편해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열쇠가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우주 사업을 하려면 결국엔 발사체라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성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걸 저희가 원할 때 쏘지 않으면 이제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위성적으로 상당히 수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이유는 이 발사체의 문제였던 겁니다. 세계 200개 중에서 7번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건데, 제가 우주에 나가서 더욱 다양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발사체가 있어야 됩니다. 약 1.5톤가량까지만 운반이 가능한 누리호 대비해서 차세대 발사체는 그보다 2배가 넘는 수송 능력을 확보하게 될 계획이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궤도까지만 비행이 가능한 누리호와 달리 차세대 발사체로는 달까지도 이제 탐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리호를 통해서 이룬 독자 발사체의 꿈을 이제는 차세대 발사체를 통해서 독자 우주 탐사의 꿈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하나의 그룹 계열사들이 각자 다른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왔거든요. 근데 우주 사업이라는 거는 이걸 모두 하나로 묶어야지만 진정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그룹이 가지고 있는 우주 역량을 총 결집해서 진정한 우주 전체 그림 한 판을 그려보겠다는 취지로 그룹의 전략 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 업을 이제 결성을 한 거고요. 하나 그룹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쉽지 않은 사업, 다들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고 만류했던 사업에 끈기와 야성을 가지고 도전해서 보란듯이 성공시킨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 성공의 역사를 앞으로 우주 사업에서 다시 한번 재현할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누리요.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로켓을 쏘아 올려서 초강대국이 됐으면 한다. 누리호를 직접 찾아보거나
관심을 갖진 않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딜 목표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사가 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기상위성이나 통신위성 같은 걸 미국 거를 많이 빌려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기술로 이제 쏘게 되면은 원할 때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의 우주에 대한 진지한 도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